기업과의 대결에서 두 번을 이겼고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2013년도 역시 좋은 한식 대회였죠. 네, 그렇습니다. 양현석 선수가 주머니 방글이 그때도 결승에서 만났었죠. 맞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승호 선수의 승, 예. 2012년도에 이태계 승, 2014년도에는 다시 이승호 승이 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결이 바로 2016 설날장 시즌 대회인데요. 자, 아, 이 8강전, 4강전 주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태혁 선수가 이제 김대혁 선수와 만났었는데 네, 지난번에 앞무릎으로 네, 장비 중심을 흔들면서 네. 네, 앞무릎을 점치는 목이 안 치는 선수였는데 순식간적으로 오른손으로 앞무릎을 쳤죠. 네, 그 손기술까지 부상한 임태혁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판도 네, 네, 김대혁 선수가 밀어치는 들어온 순간을 네, 연기용에서 왼배지기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아, 좀 수월하게 8강을 올라갔고 4강에서 만난 최정만. 네, 가장 큰 라이벌이죠. 최정만 선수를 접점 끝에 네, 벤치피스로 한 판을 먼저 이기게 됩니다. 네, 최정만이 한 판 이겼지만은 연이어서 두 번째 쿼터 파이널 앤 세미 파이널 마지막 판을 이기면서 2대1로 승교수는 승리를 이끌었죠. 자, 이렇게 최정만 그 강호 이기면서 이태혁 선수가 결승에 올라와서 생애 11번째 장사에 도전합니다. Now this is the final game. 10번째 장사 타이틀 갖고 있는 이태혁이고요. 실은 경기. 자, Korean wrestling. 이어서 맞서는 이승호 장사. 자, 이승호 장사는 지금 네 번의 장사 타이틀. 8강전에서 만난 김기선 선수와의 8강전 경기. 네, 신인 김기선 선수를 맞이해서 잡치기로 네, 저 판을 먼저 반지기로 먹고 시원한 잡치기가 먼저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이 잡치기 상대를 도망갈 선수를 우측으로 당기면서 바로 왼쪽 제끼는 네, 선수. 그리고 두 번째 This is the semi-final and quarter-final 네, preview. 이때는 한 번에 끼지 않은 세 번 연속 기술로서 네. 상대는 잡치기로 좌우로 흔들어냈습니다. 네. 네. 아, 이때 이번 승부고 이승호 다시 그렇죠. 그러면서 4강전 윤대호와의 4강전은 좀 쉽지 않았어요. 네, 윤대호 선수를 맞이해서 힘겹게 이제 이겼지만은 네. 네, 또한 마무리를 마지막 자신의 기술을 맞들이기 불러 네, 이때 저는 와 이승호 선수의 맞다리 기술이 한번 넘기고 두 번 연속 돌리기도 처음 봤습니다. 네, 한 번 들어가고 아 다른 기술로 시도할 만한데 네, 다시 한 번 더 돌리면서 맞다리 또 이승호 선수가 저렇게 포화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작년까지는 이제 다른 소속이었습니다만 이태혁이 이제 현대포 키스인다는데 Now this is the beginning of final game. 같은 소속팀이 됐고, 자 같은 소속팀 수원 시청 소속의 임태혁과 이승호가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수원 시청. This is called the serum. It's a Korean wrestling serum. It's a little bit different with a sumo game. It's a little bit different. 11번째 장사에 도전하는 임태혁에 이어서 다섯 번째 장사에 도전하는 이승호입니다. Their weight is between 80kg and 100kg. 자, 이제 결승전 금강장사를 가리는 첫째 판입니다. 청사빠가 임태혁, 홍사빠가 이승호 한 번 앞서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밧다리! 밧다리 시도했던 이승호 맞다리! 이승호 won on the first game. Out of five games, the person who won the first three would be winner. And Isung-ho on the first game out of five. 상황이었었는데 네, 임태혁 선수가 먼저 바닥을 쳤지만은 예. 네, 이승호 선수 나도 바닥을 자신있다 식으로 벤치기로 마무리하네요. 아, 다리기가 아주 엄청 강한 두 선수끼리 붙으셨는데요. 네. 이승호가 1승을 먼저 올렸습니다. 아, 제대로 걸렸군요. It has to be finished within one minute. Within 60 seconds. 이승호가 자, 첫째 판을 따내면서 이 두 선수의 사전 개체가 전광판에 나와 있는데 네, 양쪽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심장도 비슷하면서 예. 이 체중 또한 똑같이 91.60kg 네. 소수점까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The weight of both of them, they are 91 kilograms. 정규 시간들 안에 경기를 끝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 선수 박달도 똑같이 자기를 투표하고 있으며. Now it's a second game. 이승호 선수 집착한 표정. I like a serum game very much. Every year in the Oriental New Year's Day, Lunar New Year's Day, we have a big serum title match. 선수 표정 변화가 없는 선수예요. 양 선수가 장사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네. 네, 그 임태현 선수에게는 11번째 기회가 온 거고 그렇죠. 이승호 선수에게 5번째 기회가 온 거죠. Second game. 자 이번에 그치? 태혁이 올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임태혁. 아, 이승호 임태혁이 계속 시도. 밧다리 시도는 이승호. 이번에는 임태혁도 잘 버티는 거죠. 네, 양 선수 공수가 정말 빠릅니다. 자, 들어올리는 이승호. 그러나 버티는 뇌지기! 오! 임태혁 원. 이 순간순간에 so, 1 to 1. 진짜 불꽃이 두드시 뛰고 싶네, 지금. 마지막에 드럼이 이기는 거고. 불꽃이 보이는 듯합니다. 네, 양 선수 이 스피드를 위한 공격력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아, 실은 선수 yes, so fast. 학생들이 본다면 정말 좋은 공격력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이제 학생들의 이 이승호, 임태혁, 이 선수의 쉬운 스타일을 많이 본받고 있죠. 박다리 그러면서 드리베지기로 마무리하는 임태혁. 이 박다리 기술은 축구계 선수지만은 그 외 모든 게 다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저 들어올렸어요. 네, 이 드라미를 한번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가면 이 선수에게 한다는게 힘들죠. 그러네요. 임태 선수의 승으로 양선수 1대1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승호 선수가 두 번째 판을 내줬습니다. Now third game. 네, 1패나게 균형이 다시 맞춰진 상태에서 세 번째 판을 위해서 모래판에 올라오는데 아, 임태혁 선수가 관중석을 보면서